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비드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한국사 공부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 1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정말 놀랍게도 이게 제가 2년 동안 공부했던 한국사 책들입니다. 네, 이거는 보시다시피 2021년도 거인데, 저는 구경하는 옛날 교재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해서 2022년도에 2021년도 책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책을 먼저 보시자면, 저는 이제 외워야 할 곳들과 이제 선생님께서 인강을 들었을 때, 여기 중요하다 하신 곳은 이렇게 체크를 했었어요. 인강 속도는 두 배로 들었고, 형광펜은 표시를 하고, 이 교본서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네, 표시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교년대사 같은 경우는, 뭐, 이상설, 뭐, 문희평, 이런 분들, 뭐, 민정장관으로 일했다, 안재홍, 막 이런 거, 좀 생소한 것들을 위주로 저는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골격 같은 것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그 인강을 1배속을 듣고 요거 1회독을 하고 기출문제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짜잔! 이게 저의 기출문제인데요. 단원별로도 포스트잇을 해놨고,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에 솔루션으로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한번 풀고 저는 여기 밑에 보시면 궁예, 후 고구려에 대해서 막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좀더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그냥 한국사에 대한 뼈대를 알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외웠냐면, 구석기 시대 특징이 있잖아요. 신석기 시대 특징도 있고, 이런 부분을 사실 선사시대에는 그런 부분들만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고조선도 연나라가 언제 그 침범을 뭐 당해서 뭐그 뭐야 위만조선 언제 왔고 이런 부분의 시기를 잘 분간하시면 되고,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외워야 할 왕들이 진짜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아프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구려의 전성기와 백제 시대에 뭐 누가 죽었고 이런 왕들에 대한 그런 짜짓기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약하시다면 그냥 한국사 그 간단하게 정리된 노트 같은 걸 판대요. 그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한국사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노트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에는 유적지 같은 게좀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었고, 그리고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두 문자 암기법을 알려주세요. 태천천 미원소 하면은 뭐 태조 고국천하 동천하 막 이런 식으로 다 써놓은 다음에 이들이 이 시기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들을 다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저는 정리했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상세한 것들을 좀더 손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서 한 작업이지, 굳이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셔도 그 책을 사시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리를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 저도 조선 후기까지 하다가 뒤에 보시면은 거의 정리가 안돼 있어요. 만약 이런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순서나 이때 카야포 뭐 미원소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 뭐라 그랬지?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때. 저는 그게 정말 헷갈려서 그 부분이랑, 그리고 40년대, 41년대, 42년대 이럴 때그 한국 광복군의 그 했던 활동들이 너무 헷갈리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 정리를 했고, 제가 시험장에 가져가서 간단히 보일 수 있게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노트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선 시대를 봤다. 그러면 여기가 건국부터 시작해서 업적이 나와요. 근데 업적은 솔직히 빨리빨리 외우면 쉽잖아요. 이거는 진짜 빨리빨리 넘어가요. 근데 문화사가 사실 많이 나오기 요즘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화사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한 밑에 나와 있는 그런 뭐라 해야지? 이런 짜자구리한 설명들을 진짜 중점적으로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세 번씩 보면서 모르겠다 하는 거는 앞에서 체크를 조금씩 더 해놔요. 한 번, 두 번, 세번 해놓고, 그거는 문제부터 싹 읽어보고, 웬만해서 좀 알겠다 싶으면 솔루션만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회독수를 빨리 늘렸습니다. 여기는 틀린 문제가 진짜 많았기 때문에 틀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려고 샀던 책들인데 문단속 요거는 반반씩 풀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새 건데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이거 30, 20문제 동일하고 12개가 있는데 좀 어려웠나 봐요. 그냥 제 기준에서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제 기준에서 헷갈리는 게 많았던 거죠. 공부를 엄청 막 다른 과목처럼 세세하게 했던 게 아니고 막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나는 한국사 이 정도면 할수 있어라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막 5개씩 틀리고 조금 틀리면 3개 틀리고 이랬는데 이런 모의고사 솔직히 점수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내시는 거는 어려운 거를 위주로 조금 더 내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80점, 70점 맞는다 해서 본 시험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저는 그냥 틀린 문제 위주로만 여기 해설 나와 있는 거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짜잔! 하프 모의고사가 두께 보이세요? 제가 이게 진짜 많이 공부했는데 이걸 다 풀고 저는 하프 모의고사 인강을 꼭 들었어요. 그 문동규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이걸 풀고 이거에 대한 내용과 플러스 알파로 더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든과 동시에 뭔가 익숙해져요.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걸 외우게 되더라고요. 8회까지 해서 시즌 1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복습을 해요. 여기 뒤에 해설이 있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아 이렇게 이랬구나 읽다 보면은 제가 틀리는 문제들 있죠. 그게 왜 틀렸지? 라고 하면서 봐요. 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틀리는 것만 틀리더라고요. 맞는 거는 내가 이미 너무 잘 알아. 근데 틀리는 거를 보면 진짜 틀리는 것만 틀려서 아 내가 저는 사실 이제 그 효종이랑 그 누구야 순조 약간 이 부분? 현종, 그 신유박해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헷갈렸던 것 같고 보면은 제가 어디가 모자랐는지가 나와요. 저는 하프모의고사 푸는 거 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많이 맞았다고 해서 솔직히 좋아할 것도 없고 많이 틀렸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그렇고 저는 뭐 따로 요두 모의고사 빼고는 그 종이로 된 그런 최종 모의고사 같은 거 구매하진 않았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의 부끄럽지만 이 한국사 네, 점수들을 공개하자면 작년에는 사실 엄청 쉽게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이거를 다 풀시다 보면 그때는 뭐 현종 시리즈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고려 시대 때는 뭐 광종, 뭐 성종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이때는 뭐 현종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때도 내가 문화유산에 관련된 이런 게 나왔어서 좀 이슈가 있었고 네,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 그 웅진전 그것 때문에 네. 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하자면 흐름을 시대 흐름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구석기, 삼국사기, 고려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도 전기 후기 나눠지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 뭐 이렇게 다 쭉쭉쭉 들어가는데 뭐 이거를 명확하게 나누셔야 돼요. 전기 때는 어떤 사례가 있었고 후기 때는 어떤 게 있었다. 뭐 삼국시대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지? 근데 삼국시대는 또 신라랑 통일시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나눠서 외워야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세우시고 너무 처음부터 막 빨딱빨딱 외워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먼저 익히세요. 어느 시대 때 어느 왕들이 있었어. 근데 광종은 무슨 뭐 업적이 있었어. 뭐 성종은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하듯이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너무 이거 미친 듯이 외우겠다 하면 한국사 진짜 재미없어지거든요. 근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공부한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즐겁게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지 이 공부가 지루해지지 않고 네, 싫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사진같이 외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두 문자 암기법도 진짜 중요하고 그 페이지 수와 그 이미지를 이런 거를 살짝 머리에 외워두면, 이거 어느 페이지에 어디 있었는데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사진처럼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있으시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의 한국사 공부 방법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강감찬이 무슨 업적을 했었지. 뭐,
누구 뭐 장보고가 해상 무역을 했었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아시는 거를 내가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옛날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한국사가 너무 싫어지지 않고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먼저 그 굵은 뼈대들을 외우고 좀더 깊은 부분을 외운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 때 하시면은 광종, 성종, 뭐 태조 이런 애들 빼면 문수예인이라 해서 문종, 숙종, 예종, 인종에 대한 또 추가로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종시대 때 이자겸? 새로운데? 이렇게 좀 뭔가 재미를 발굴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진짜 외우는 거 힘들죠. 근데 문화재도 그 옛날에 이런 사진 저희 공부할 때그 역사책에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뭐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논산의 관축사, 뭐 미르크 석탑 머리 엄청 큰 거. 저는 실제로 막 그런 데 문화재 보러 가는 거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가면서 이게 여기 있었지? 그리고 공주 부여는 사실 붙어 있는데 부여에는 백제 금동대학로가 있고 공주에는 또 우령언능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근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맞아 부여에는 백제 금동대학로가 있고 이 금동대학로는 도교랑 관련이 있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외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너무 힘들다. 나 이거 못 외우겠어. 뭐 문화재 이거 왜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미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머리를 식히시고 싶다 하시면 공주로 뭐 당일치기로 한번 갔다 오시고 이런 식으로 문화재를 약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기거나 흥미가 생기시면 한국사도 정말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